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순우지구학 전문가 오준입니다. 자, 2022학년도 지구과학 2 커리큘럼의 마지막 순서 되겠습니다. 자, 오준 모의고사 시즌 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강의 소개 앞서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아시다시피 메가스터디 신입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정말 정말 많은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도 이렇게 무사히 일단 이 마지막 강좌까지 올 수 있게 된 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강의 열심히 듣고 정말 응원 많이 해주고 관련 내용들 막 공부한 어떤 흔적이 역력한 그런 질문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정말 정말 도움 많이 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해서 소개한 거에 대한 어떤 나름 반응이 오는 거잖아. 그 반응이 이 저를 정말 진짜 힘나게 하는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아직 우리가 해야 할 게 조금 남아있긴 하니까 끝까지 긴장 풀지 않고 열심히 또 마무리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시즌2 특징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및 평가원 기출 그리고 EBS 연기규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응용 및 변용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치르게 될 수능 문제의 수준에 나름 부합된다 또는 걸맞는다 라는 정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신유형과 고난도 문제 또한 요소요소에 들어있고 OMR 카드 및 해설지까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근본 없이 마구마구 문제를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그러려고 하진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써먹었던 테크닉 여기서 테크닉이라 하면 나름의 함정을 파놓는 유형 또는 평이한 상황이지만 평이한 문제일 수 있지만 문제에서 질문하는 방식을 조금 더 다르게 바꿔서 조금 더 복잡함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따져서 점검을 해서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해서 잘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땐 나름 그렇지 공부가 되어 있을 땐 풀리는 문제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걔 중에는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건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한 있고 시즌2에 있는 몇몇 회차에서는 전체 20문제를 풀 때 조금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회차 또한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회차는 이거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풀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쭉쭉 그어져 있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 회차 또한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럽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문제 만들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뭐 시즌 1 4회, 시즌 2 4회 총 8회 분량의 모의고사가 2022학년도 수능 대비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었고요. 회차별 난이도 어떤 시즌이 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거는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회차별로의 차이는 조금 소폭이 있긴 해요. 그건 있긴 한데 난이도 조절은 원래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뭐가 쉽다 어렵다 이거보다는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 시점에서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연구실에 제작을 할 때, 뭐 실전 문제든 모의고사든 제작을 할 땐 충분히 이제 나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거의 문제들을 보면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되었고 여기까지 출제가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정도, 조금 더 가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만들어서 여기다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비춰보면 물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 아니긴 한데 꽤나 빈번히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보면
안 익어서 봤던 건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들이 혹시 모를 그런 소름 돋는 경험을 하기 위해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궁극의 어떤 상태는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아 이게 실전 문제에서 본 거구나, 나는 우주모의고사에서 본 거구나 가 아닌 그런 것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듯이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경지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좋아. 하여튼 문제가 똑같진 않아도 우리들이 연습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EBS 연구지 및 기출문제에서 연습했던 그런 개념이 적용되고 문제 풀 때 어떤 사고가 진행되는 단계적 과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수능시험지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체 뭔가? 난생 처음 보는 상황인 듯해. 그럴 수 있어요. 수능은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들이 배우지 않은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교과 과정 내에 범위가 있고.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해당 주제에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어떤 걸, 어떤 개념, 어떤 암기소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었었는지를 곱씹어 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걸 수능 때도 비슷한 과정으로 같이 풀 수 있도록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활용법! 이거 뭐 시간 맞춰 푸는 거 있지 않으셔야 돼요. 꼭 시간 맞춰 풀어.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돼요. 2, 3분 정도 빼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30분 온전이다 시간이 안 나와. 근데 꼭 풀어야겠어. 오늘 안 풀면 밀릴 것 같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잠깐 쉬는 시간에 5분, 10분 시간 남을 때 있죠? 있잖아요. 이게 정 안 되면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문제 풀고 그 짧은 시간이면 집중 빡해서 그래 1페이지는 내가 3분 만에 푼다. 3페이지는 내가 한 10분 만에 푼다.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 목표치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렸던 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내용 정보하시고 해설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해설 강의 보셔야 돼요, 꼭. 오케이? 진짜 해설 강의 안 보면 반에 반밖에 못 챙겨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해설 강의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린 바이고요. 모의고사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혹시나 실수를 했다면 또는 틀렸다면 놓친 게 있다면 지금 빨리 체크하고 그걸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자라는 의도인 점 알아주시고 절대 점수에 상처받지 마시고 또는 점수에 너무 들뜨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시즌2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래 마지막 강좌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왔던 10달 남짓 이제 수험생 2022학년도 시즌을 위한 수험생으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한 10달, 11달 했던 학습량, 집중력보다 남아있는 기간 더 많은 공부를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마무리까지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건강관리, 체력관리 유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1회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